이 라면 한 봉지에요. 양상추 300g. 바로 첫 번째는 면발이. 감자전을 먹을 때와 일반전을. 안녕하세요. 애프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애프터미와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상품은요. 애프터미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전한 먹거리인데요. 전 세계에서 1인 평균 라면 소비량 1등인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이렇게 각별하게 큰 사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요즘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될 우리 엄마들은 걱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크푸드라든지 인스턴트를 매번 먹이자니 건강에 안 좋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쯤 되면 아마 기억나시는 상품이 있으실 겁니다. 애프터미의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 그리고 우리밀 감자라면,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라면은 바로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입니다. 애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 이 속에는 건강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면발인데요. 이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이 그냥 일반적인 라면 같아 보이지만은 이 면발 안에도 비밀이 있는데요. 이 한 봉지 라면에 무려 5개의 감자, 약 90g의 생감자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자 전분과 감자 분말이 함께해서 쫄깃쫄깃 탱탱한 라면을 느끼실 수 있는 건데요. 감자전을 먹을 때와 일반전을 먹을 때의 그 쫀득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다르죠. 쫀득쫀득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면을 만나보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스프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라면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프잖아요. 근데 애프터미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에 있는 이 스프에는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칼칼한 맛을 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국산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더기 스프마저도 국산파, 국산미역, 그리고 당근, 표고버섯까지 모두 국산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죠. 칼칼한 맛뿐만 아니라 담백하고 거기다 깊이 있는 맛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스프까지 만나보시죠. 세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라면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라면 안에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라면 한 봉지에요. 양상추 300g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안전한 라면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걱정되신다고요? 콜레스테롤도 제로, 트랜스지방도 제로인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라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밀 컵라면을 보실까요? 출출한 야식, 그리고 간단한 한 끼를 위해서 컵라면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감자 컵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면발이에요. 이 탱글탱글한 면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는 식감이 정말 끝내줘요. 국물도 한번 마셔볼게요. 맞아요. 이 맛이에요. 약간 칼칼한 느낌과 담백한 느낌의 국물도 있고요.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아내리다 보니까 이래서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라면, 그리고 맛있는 라면 원하신다면 애프터미와 함께 하세요. 감자로 만든 채식라면, 이런 리뷰도 제가 봤는데요. 너무 좋은 라면, 건강한 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우리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먹이고 싶은데
살짝 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주부님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래서 애프터미에서 또 출시를 했죠.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입니다. 쫄깃한 면발의 담백하고 순한 맛. 애터미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 이 애터미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은요. 기존의 채식 라면에다가 마늘 액기스를 함유한 풍미유를 더해서 그 풍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물의 맛이 조금 더 담백해지고 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면발이요. 기존에 있었던 채식 라면보다도 0.15mm 더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 식감과 부드러움을 더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딸이 실제로 먹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쫀득쫀득해요. 저희 딸은 맨날 이렇게 라면이 매워서 씻어 먹던 아이였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온 가족이 먹어야 하는 식품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죠. 자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양과 맛을 개발하는 곳이고요. 연간 45만 박스 정도를 생산하고 10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생산 제조 설비를 갖춘 곳에서 만든 곳이니까 우리 온 가족 안심하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과 감자로 만든 순한 라면은요. 한 박스 구입하시면은 28,800원, 4,000PV이고요. 두 박스 구입하시면요. 55,600원, 8,000PV입니다. 이왕이면은 두 박스 구입하셨을 때 훨씬 더 혜택이 많으시니까 두 박스 구입하시면 좋겠네요. 어릴 때부터 라면 하면은 늘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오곤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한국의 라면이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최고의 맛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한번 드시는 순간 절대 잊을 수 없는 맛, 그리고 인생 라면이 될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따뜻하고 든든하게 마음까지 채워드릴게요. 착하고 맛있는 애프터미 라면으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 애쇼 첫 방송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애프터미 전문 큐레이터 천우정이었습니다. 애프터미의 감자로 만든 채식 라면. 이 라면 한 봉지에요. 양상추 300g. 바로 첫 번째는 면발이 감자전을 먹을 때와 일반전.